지금부터 민선 8기 충청북도 도정을 힘차게 껴나갈 제36대 김용환 충청북도지사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충북 도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제36대 충청북도 지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도지사님은 충북 청주시 성안동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시어 괴산군 청천면에서 유년기를 보내셨으며 청천중학교, 청주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지사님의 가족으로는 부인 전은주 여사님과 일남이녀가 계십니다. 지사님께서는 치과의사라는 안정된 미래를 기로하고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셨으며 전기기술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진정한 노동운동을 위해 단순 노동자로 수년간 근무하기도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시인활동을 지속하셨으며 15년 만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사람들을 치료하는 삶에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1996년 대의를 품고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셨으며 제15대, 제16대, 제18대, 제19대 4선 국회의원 고지에 오르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를 두루 거치셨고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시는 등 능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2001년에는 역대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발탁되시어 부산 영재고를 설립하고 기초과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2004년 세계 유일의 한옥 치과병원을 만드셨고 카페가 있는 치과, 창조형 치과 등 창조적 상상력을 현실화하여 치과 운영에서도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활동하셨고 대선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 고문으로 계시며 지사님의 통찰력과 지혜로 현 정부 출범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1일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북을 새롭게, 국민을 신나게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충청북도 지사에 출마,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시어 오늘 제36대 충청북도 지사에 취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국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 김용환.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라는 플래카드를 어제 도청에 보는 순간에 도청 청사와 우암산으로 무지개가 피어 올랐다고 합니다. 도청의 공무원께서 페이스북에 그것을 올린 것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충청북도의 상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어제 퇴임을 하는 이시종 지사와 발이 부르트로 뛰었던 5천여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노고에 대한 하늘의 치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괜찮으면 축사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직 제 머릿속에는 취임사를 빨리 끝내고 행사를 마쳐야 되겠는데 이 대학 곁에 앉아계신 그런 도민들을 생각할 때 행사를 빨리 마치고 축사도 간단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당신을 섬기라. 마주보는 도민을 섬기라. 이것을 좌우명으로 또 제가 조정에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제가 이렇게 대학교에 여러분을 모시고 취임식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저 앞에 드넓은 대청호와 그리고 문희 마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 취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72년 8월 19일 오후 3시 두 단양이 물에 잠기고 그 아름다운 단양호를 얻는 대신 두 단양의 시루섬에서 한 살배기 아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1980년 아름다운 대청호를 얻는 대가로 우리는 문희 마을을 저 호수에 묻었습니다. 네 개의 시군에 걸쳐 86개의 마을이 저 호수에 잠겨 있습니다. 2만 6천여 명의 주민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호수 관광의 시대를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를 선언하면서 이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고통과 눈물의 이야기가 저 아름다운 호수 밑바닥에 보여 있습니다. 저는 선거 내내 충청북도는 무엇일까? 충청북도는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인가? 충청북도는 다른 데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생각을 줄곧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에 대한 저의 결론을 내려볼까 생각합니다. 충북은 바다는 없으나 꿈의 바다가 있다. 이렇게 현충탑에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꿈의 바다는 문화의 바다이고 예술의 바다이며 사람을 섬기는 땅, 성찰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은 바다가 없으나 호수가 있고 충북은 항구는 없으나 백두대간이 있고 충북은 배는 없으나 걸어서 세계로 갈 수 있는 만갈래의 길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가 없어도 저 중앙아시아에 갈 수 있고 우리는 유럽에 갈 수 있으며 아프리카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충북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이 이런 번거로운 행사를 하는데 플래카드를 걸고 환영해 주신 문희 마을의 지도자 여러분께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2년간 충북 도정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이수종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저를 축하해 주고 계신 한범도 청주시장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취임식을 갖는 이곳 대청호 1호는 여기 참석하시고 있는 이용조 교수님,
충북대학 박물관장을 하시고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이용조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청호 1호는 50만 년 전 석기시대의 사냥터였고 축제의 장이었답니다. 강 건너편의 두루뭉 동굴에서 코끼리, 동굴곰, 코뿔소 등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존재하는 과거이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내 귀빈 여러분, 그리운 것은 모두 고향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향 충북이 저를 키웠으니 이제는 제가 여러분과 손잡고 고향 충북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164만 충북 도민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충북, 신나는 도민을 일구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고향을 떠나고 50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 우선 배운 것은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모든 인문학은, 내가 모든 읽은 책은 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주보는 당신, 즉 충북 도민을 섬기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를 낮추고서야 도민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도민의 소리를 분소리 없이 자르지 않고 듣는 것이, 그것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민원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제가 얻은 또 다른 선물은 초심을 잃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왜 민주화 운동을 했는가? 그때마다 저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진료 후불제, 단양에서 지난해 42명이 그 농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갔습니다. 시급히 의사를 배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위에서 진료 후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도지사가 되어 1억 농부의 꿈을 기필코 실현하겠습니다. 공약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무조건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계신 송경식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제가 이 충북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규제를 혁파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투자가 몰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활력이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곳 충청북도에서 청년 창업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일어나는 그런 도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안철수 대표를 모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청년 사업의 열기를 북돋고 도시 곳곳에 창업과 도전, 그런 열기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안철수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출생률을 제 임기 내에 1.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보육과 교육과 출산 장려와 육아 장려를 위한 시책을 과감하게 펴겠다 하는 그런 공약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윤건영 교육감과 힘을 합치고 모시고 충북 교육을 혁신하고 바꿔야 되겠다.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이 중국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오늘 뜨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문화는 교육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숨쉬는 문화의 바다를 깊이고 만들겠다 하는 각오와 의욕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고향에 돌아와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고향 충청북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자각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변화였습니다. 어느 곳 하나 한 뼘의 땅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지푸른 녹음의 땅, 그 위에 아기자기한 실개천이 흐르고 금강과 남한강이 부딪히고 있으며 드넓은 합수머리를 가진 미우강이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크고 작은 수백의 저수지가 있고 소백, 월악, 송리, 민주, 지산 등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산맥들이 천년 고찰을 품고 서 있었습니다. 정지용, 홍명희, 신채호, 최명길, 김유신, 온달 등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만들어낼 이야기들이 널려있고 지역마다 풍부하게 생산되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충청북도는 이 나라 최고의 관광과 힐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충북도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충북 발전과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 융합으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혁신과 창조의 가치로 촘촘한 섬김과 봉사로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대한민국의 흑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유목민 기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 유목민 기질을 심어야겠다, 노마디즘을 심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과 강연을 도시와 곳곳에 배치하겠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이 분수처럼 분출하는 도를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취임한 김영환 도지사 네 분께 두 화동이 꽃다발을 우리 도민의 마음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충북의 화합과 번영의 의미를 담아서 충북 최남단과 북단인 영동과 단양의 다자녀 가정인 안재선님의 따님 이하나양과 서은경님의 아드님 김효성군이 꽃다발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꽃다발이 이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이하나양, 이효성군 부디 20년 후에는 이 자리에서 두 사람 두 어른이가 꼭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회자의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어린이를 위해서도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김영은 도지사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지겠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출범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 권한을 강화하고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님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자치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정의 공관자라는 마음으로 늘 함께하고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1일 대통령 윤석열 내도.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연합회장님께서 축사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민선 8기 충청북도 도지사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을 새로 맡겨주신 김영환 도지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우리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부담 삼봉을 비롯한 단양 터진 그리고 승리산과 수란도 옥정 같은 명성들을 위치해서 산수가 수려하고 명성이 좋은 곳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모든 길은 충청북도로 통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의 남과 북, 동과 서를 잇는 주요 교통망과 대규모 물류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서 갈수록 국가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창 과학 산업단지, 오송 생명 과학 단지 같은 산업 단지들이 첨단 신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청주공항 중국간 거점공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 국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국가 경제의 미래가 공존하는 충청북도의 도정을 맡겨주신 김영환 기사님은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과학기술부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도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경륜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이시자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김영환 지사님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뛰어난 습관을 물론 정직하고 항상 정부를 듣는 지사님의 모습에 눈여겨 늘 존경해 왔습니다. 김영환 지사님은 도지사 후보 시절에 반도체, 2차 전지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셨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끌어지는 급속한 기술 진보, 다양한 신산업을 해동시키고 이를 성장기반으로 또다른 기술 혁신을 만든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감안할 때 지사님의 이러한 공약은 충청북도 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충청 고민의 삶의 길 나여서의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미래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약들이 잘 이행되어야 이날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전문성과 경험을 생각해 보면 충분한 성과를 얻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자유무역, 지역지정, 청주공항 활성화 같은 충청북도의 수도사업도 지사님과 함께 원활하게 추진되어 충청북도가 더욱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지사님께서 앞으로 지역 주민과 하나가 되어 도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현재 국내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있는 충청북도의 경제 규모도 빠른 시일 내에 전국 상위권으로 오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느 한 조서에서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밝히 신 바가 있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이러한 신념으로 앞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충청군이 나아가 국민통합의 앞장서는 정신으로 너무 많은 성공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충청군의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축사를 담아주었다. 김영환 부산농가 충청한테 많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안철수입니다. 먼저 김영환 지사님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날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도 김영환 지사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를 아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선배님이자 정치에서의 선배이신 김영환 지사님을 진심으로 가장 존경합니다. 이 귀중한 자리를 빌려서 그 이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김 지사님 뵙게 된 것은 2000년 초반 20년 전입니다. 벤처붐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화격이었던 40 중반의 나이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벤처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 후반 정도였고 제가 두 번째 장영실상을 탔을 때 전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방으로 오라고 하셔서 저는 여느 다른 모임 때처럼 많은 벤처 기업인들 모아놓고 이야기 듣는 모양 만들고 사진 찍고 그 이후에 아무런 일도 진행되지 않는 그런 모임인 줄 알고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서만 두 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직접 쓰신 시집을 주셔서 그때 제가 시인이심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감동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정말로 진심으로 대하시고 편견 가지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시고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적인 식견까지 이렇게 함께 가진 분은 제가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환 장관님은 제 롤 모델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나중에 정치하게 될 거라는 거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12년에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10년을 한결같이 정치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도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시면서 하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무리 일이 잘못돼도 절대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신세대와의 대화로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공부하시는 그 모습은 저뿐만 아닌 모든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환 지사님의 취임으로 충북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큰 희망을 가집니다. 충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재, 자원, 인프라들을 잘 융합하고 타 시도들과 협력해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융합혁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지금 전 시도지사분들 중에서 이과와 문과에 모두 정통한 유일한 분인 김영환 지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김영환 지사님의 취임을 충북 동민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저도 국회에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동시에 정말 일 잘하는 일꾼을 도지사로 갖게 된 충북 도민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환 지사와 30여 년 가까이에서 서로를 봐왔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일 잘하는, 일할 줄 아는 소문난 사람입니다. 앞에서 안철수 대표님이나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김대중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하셨을 때 제가 최연소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김영환 의원을 또 장관으로 임명하셨는데 그야말로 저보다 훨씬 젊은 최연소 장관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람 제대로 보시는 분인데 젊은 김영환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하실 만큼 그야말로 그 당시에도 이미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충북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심해서 여러분의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께도 큰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김영환은 자기 뜻이 분명한, 자기 뜻을 함부로 굽히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이 개파의 보스나 패거리의 두목에게 굴종하면서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김영환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수나 두목에게 굴종할 줄 모르는 정치인이 김영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 그야말로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전제화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일할 줄 아는 역량과 능력에다가 그동안 쌓은 경륜 더해서 모든 것을 고향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거는 기대가 누구에게 거는 기대보다 가장 크다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김영환 지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인데 김영환은 자기 뜻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녹록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김영환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공을 세웠다는 완장을 차고 우리 정치를 말아먹었던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김영환은 한 번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초를 그 과정을 과장해서 공적으로 삼아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운동권,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자기의 운동권의 공적을 한없이 확대하고 확장하려고 하니까 김영환이 말했습니다. 민주화는 운동권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민주화가 가능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한 김영환은 제 가슴에 크게 울림을 남겨주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강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의 도지사로 모시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힘 모아서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김영환 지사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김원길 국민통합위원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참 요긴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의 큰 성원 속에서 충북 도정을 이끌게 되신 김영환 도지사님께 무한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도지사님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하신 출중한 지도자입니다. 경륜과 실력을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교통의 확충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내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환경과 문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빛나는 업적을 많이 만들어내시리라 기대합니다. 충청북도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님과 함께 만들어갈 장대한 충북의 미래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중앙행정과 정치도 깊이 아시고 보수와 진보도 직접 경험을 하셨고 지구촌을 바라보는 지혜와 안목도 두루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사님의 지도력과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빛나는 충북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취임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문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